저는 지금 밖에 나왔습니다. 아침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요, 이러네요. 오전 6시 11분. 참 부지런하죠. 밤늦게 그렇게 술 먹고도 몇 시간 안 자고. 저는 지금 아침밥 먹으러 갑니다. 어제 받은 데가 있어요. 해장하러 가냐고요? 전 숙취 없다니까요. Let's go. 제가 사는, 머물고 있는 숙소 근처에, 숙소에서 한 1분만 걸으면 나오는 이 풍경입니다. 전 이런 감성 되게 좋아해요. 와 진짜 저 걸어 댕기소. 오토바이 너무 많이 타. 진짜. 진짜. 잠깐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야, 이게 아침 풍경입니다. 저 또 뭐인데? 쌀국수인데. 아, 탄수화물로 부담스러워. 그래도 베트남 왔으면 뭐 국수나 뭐 볶음밥 이런 거 왜 안 먹냐.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할게요. 내가 어제 받은 데가 있어요. 이게 노란색 밥인데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저도 한국 사람인지라 밥이 한 번씩 땡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 먹지는 못했어. 아, 얼굴 많이 부었네. 아, 어제도 신나게 술 먹었고. 왜 넌 맨날 술 먹냐고? 그러게요. 우리 마음이 저를 너무 건강하게 만드는 거 같아. 꽃이다. 이분들 굉장히 행복해 보입니다. 이게 더 맛있어 보이겠다. 나 저거 먹고 싶다. 저거 먹을래. 이 친구 지금 먹고 있는, 나 저 밥을 먹을 거예요. 야? I want this. 예, 예. 아니, 밥을 원래 이 집 아니고 딴 데 가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거 먹을래. 고기도 있고, 원래서 밥도 있고, 나 이거 먹을래. 애기, 여기 아이, 저기, 출근, 아니야, 출근이라니. 그럼 뭐라 그러나? 등교 하기 전에 오늘 아침 식사인가 봐요. 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밥을 바로 풉니다. 아, 볶은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노란 밥이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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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오케이. 땡큐. 이까몬. 오, 오이도 주시고 계란도 주시고. 와우 와우. 토마토도 주시고. 토마토 이거 흘린 거 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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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충제 많이 사갖고 왔어요. 괜찮아. 오, 고기. 오, 포크. 포크. 우와. 빅. 오케이. 야우. 야우. 이야, 오, 후, 후, 싱카몬! 아, 싱카몬! 이제 먹겠습니다. 국물을 이렇게 주셨네요. 오, 묵국 같아, 묵국. 소고기 묵국. 보통 고수 좀 안 먹는데
익숙해졌어요. 먹을 맛. 본격적으로 먹어보는데 문제는 이게 또 단이 좀 낮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이거 먹방 중인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아무튼 조심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 그냥 음식이에요. 아침밥. 카메라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아씨, 원래 좀 더 걸어가서 봐둔데 거기서 식사하려고 했는데, 가다가 이 친구가 중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이 친구가 먹는 밥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그냥 들어왔어요. 뭐 그거죠. 이런 게 재미죠. 계획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 거 아예 알죠. 오이. 이게 뭐 오이인지 무엇인지 뭐 과일이에요. 근데 맛있어요. 와, 따 고기 보소, 고기 보소. 맛있어, 맛있어. 연탄불 오이 맛이에요. 자, 볶음밥입니다. 아니, 볶음밥이 아니라 그냥 노란밥입니다. 응? 아, 볶아서 저 솥에 넣어놨구나. 볶은 이후에. 술감은 how much? How much? 이까몬, 이까몬. 야, 이거 또 와. 저놈이 그래. 야, 이거 뭐? 아리가토. 아리가. 아니, 너 코리아. 코리아, 안녕하세요. 코리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만 동 들었더니 7만 동을 남겨 거슬러 줬어. 아, 예. 3만 동이라는 얘기잖아. 3만 동 한 개. 예, 3만 동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얼마냐면 1,500원이야. 대박. Can you speak English? A reader. 아, 예. 아이, 그. 그럼 땀 수목. 야, 위에서. 완전 맛집이네, 이게. 고기 이거. 돼지갈비야, 돼지갈비. 그러니까 이게 헐렁한 맛이 아니라 진짜 야무진 돼지갈비 맛이에요. 연탄불고기. 야채도 많고. 내가 볼 때 오이나 토마토 몇 개 더 달라면 더 줄 것 같아. 아니, 유튜버. 예? 아니, 유튜버. 예, 유튜버. I'm YouTuber. 유튜버. Recommend for your in your country, Mignam. The name Mignam. I'll be very famous YouTuber. Yeah. I'll be. Not yet. Are you still done? Sorry. 저기 사장님이 나한테 고기를 좀 많이 주셨네. 다들 한 덩인데 아까 보셨지만 저한테는 3분의 1 덩이를 더 주셨어. 내일 또 오라는 얘기죠. 옵니다. 아니, 저녁에도 올 수 있어. 아, 이거 다 먹어드려야겠다. 이제 메뉴 딴 거 없어. 그냥 이게 나야. 어? 순간은 말 안 했는데 더 주셨어. 말도 안 했는데 더 주셨어. 우와. 고기 국물을 확실해. 이제. 고기 국물을 확실해. 무슨 고기인지 모르겠지만. 맛있어. 이거 뭐 쌀국수 베이스인데 맛있어요. 이거. 여기다 그냥 면불면에 쌀국수 되겠다. 아, 이거 맛있는데. 그냥 눈으로만 보고 주문했는데요. 길 가다가 원래 딴집 가려고 했는데. 아, 감동이네.
이게 진짜 맛있다. 좀 흘린 거 있어가지고 제 성격이 좀 그래요. 저랑 술 먹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제가 마실 때도 계속 뭘 치우면서 그게 좀 성격이 그래요. 그 지저분한 걸 잘 못 봐요. 결벽증은 아니고 결벽증 있는 사람이 담배를 피울 수 없어. 한입 맞을래? 티본 스테이크라고 드셔보지는 못했지만 들어는 보셨죠? 티본 스테이크. 아, 또 한 일주일 먹을 탄수화물 다 먹었군요. 한 번씩 이래 먹습니다, 이거. 왜 회집 가면 마구로집 참치 회집 가면 오빠 처음 보는 사람이야. What's your name? Your name? My name is Han. What how? My name is Han. Han. Yeah, yeah. 오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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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가? 끝. 식감은 어떡하지? 밥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씨 비가 내리지 않아서 또 빨래고 들어와야 돼. 아, 내 빨래.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오토바이 뒤에서 저렇게 판초이 꺼내 입고 갑니다. 나도 저 판초이 사고 싶다. 비옷 말고 비닐로 된 거 말고. 굿모닝 파파. 굿모닝. 이빨을 닦고 나왔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또 바닥에 보시면 비왔던 자국들이 있죠? 흔적들. 종잡을 쏜다 씨야. 전 지금 그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쥐하우스 커피. 예. 야, 오토바이 타면 안 되는데, 얘들. 공안에 신발 볼까? 타면 안 될 텐데. 학교야? 학교야? 야, 학교인가 보다. 학원인가? 선크림 필요 없어. 땀이 하고 나와. 와, 이거 지금 7시도 안 됐는데. 형, 진짜 부지런하다. 아, 진짜. 와. 내가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사람들이 웃어주는 게 아니에요.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카메라를 내렸어. 다녀도 사람들이 진짜 이거 이거 그냥 이게 아니 무덥나? 아 이거 동네 얘기 며칠 더 살아야겠어. 그리고 맞아, 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게 어떤 지역을 다니면서요 한국 같은 경우도 제가 대구 사람인데 뭐 서울에서 유학 듣고 전라도 광주 가서 집 사고 살거든요. 친구들이 저보고 보헤미안이라 그래요. 정착하지 않고 이제 다니는. 그런데 제가 눈치가 좀 빠릅니다. 아, 대충 이런 맥락이구나.
아 이런 인간 아 여기는 대충 아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이런 관계구나 이런 파악 능력이 괜찮은 편이에요. 눈치가 있거든요. 어제 정이랑 또 술을 먹었죠. 3일 연속으로. 그런데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 전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 관광지고 하니까 이 식당 경쟁관계 아 이 숙소 경쟁관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는 전부 다 아는 사이야. 한 대를 걸치면 집안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정집에 월요일부터 진짜 묵게 되면 기존에 제가 묵고 있는 숙소의 그 홈스테이 주인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입장 먹고 생각하면 삐지겠죠. 예, 삐집니다. 그래서 정이랑 어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 집에 뭐 비용을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그냥 난 내가 있던 숙소에 계속 있겠다. 대신 그때 네가 나한테 보여줬던 그 술통, 그 술은 내가 반드시 다 먹어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래요. 그런 맥락입니다. 이따 11시에 자기 기념품샵 구경시켜주겠습니다. 아 오늘도 아침부터 겁나 퇴출 오네. 자 또 왔습니다. 짜오. 어? 오늘은 그 따님이 없네. 신짜오. 오케이. 신짜오. 안녕하세요. Where is it? 짜오. 아, 오? 오케이, 오? 소리. 어제 이름을 성명해서 짱 이래요. 난 저번에 함양 가서 진규랑 그리고 어디야 합천에 광명이 만났는데 아우 말 놓기가 좀 민망해. 아, 다 형들 같아가지고. 내가 형이라고 그러니까 화를 내. 아무튼 저 출발하겠습니다.